정말 심각한 이 심각한 말씀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박사님. 아우, 난 이번 주에요. 그 청문회 하는 걸 보고 이게 긴장이 돼 가지고 아,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욕을 해 가지고 저렇게 됐나. 하여튼 이번에 문재인 죽었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부터 내가 한번 물어보자면요. 일단 청문회 시작은 탈북자들 박상학 대표 풍선 날리는 거 있죠. 그걸로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 난 그것만 할 줄 알았거든. 네. 그랬더니 보니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난 영어를 못하지만 통역하는 걸 보니까 아니 세상에 문재인 자체를 날려버리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내가 평소에 늘 말했던 말인데 북한과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이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해설 한번 해주시죠. 이야, 네. 참 기가 막힌. 미국에서 이제 그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법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전문가들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 얘기도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다 듣고서 그것이 다 공개가 되고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다 받아줬고 그러면서 이제 법을 만들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보통 그 청문회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맞아. 좋은 일은 물어보질 않아요. 그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그랬는데 히어링스 그래가지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는 보통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에 풍선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열었는데 그것이 커졌습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아침 10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뭐 새벽 밤중이기 때문에 이제 텔레비를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 문장들을 봤습니다. 말로 된 거를. 그런데 그 청문회의 제목이 Civil and Political Right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그러니까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청문회.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이거는 모욕을 당한 겁니다. 지구 사회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래도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 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서 국가들을 분류할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국가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이 자유국가에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에서 인권 청문회를 당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망신에 그러니까 왕창 망신을 당한 거 그런 것이고 무려 3시간 반을 했습니다. 이야. 3시간 반을 했는데 참. 거기 이제 그 이 전문가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뭐 괜찮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말 전문가 중에 고돈 창이라는 그 이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머니는 그 미국 사람이고 이게 백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중국 사람 장씨지 장.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고든 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영어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뭐라고 썼냐면은 문재인 is taking steps to end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끝내는 대한민국 그 자체를 끝내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있다. 테이킹 스텝스 발걸음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힌. To end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대한민국 그 자체를 끝내려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라고 그 뒤에 말했습니다. Democracy. He was elected to protect.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지키라고 지가 뽑혔는데 그 나라를 한 단계 끝내고 있다라는 저 목사님이 하신 말을 영어로 그대로 한 겁니다. 맞아. 우리 양미리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은 목사님 하신 말 듣지도 않고 맞아요. 자기도 보니까 그렇지.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게 제목이고 그 밑에 해당되는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역사도 지가 해석한다. 역사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틀리게 해석하거나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뭐 깜빵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인도 편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편으로 끌고 가야 되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저 사람은 통일만 관심이 있는데 그 통일이라는 것은 이룩되면은 자유주의하고 이 보수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위험한. 그 이제 말을 직접 쓰진 않았는데 다른 그냥 우리가 표제 풀면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쪽으로 관심이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그 등등 이제 뭐 크게 한 세 개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을 다 장악하고 헌법 마치 헌법 다 이제 그 파괴하고 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고치고 맞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들 보면은 미국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나쁜 헌법을 좋은 헌법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참 무지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끝까지 오는데 마지막 스크럼에서 저는 이제 막고 있다라고 봅니다. 에, 이제 이거 더 물리면은 그냥 땜에다 터지는데 마지막에서 막은 사건이 지난 이제 그 며칠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제 우리가 탈환해 온 거 이런 것들로서 이제 마지막 스크럼을 막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으로 미국 국민 세계 전체에 다 알리고 이제 국회에서 법도 만들 거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이제 시카고에 그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라는 데서 일부러 지네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회사에 의뢰를 주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분석을 그렇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게 한국 사람 전부가 다 중국 편인가? 뭐 국민들이 다 그쪽 편이면 민주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중국을 싫어하는 거로 나오고 예,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는 거로 나왔느냐. 우리나라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일본을 주적처럼 얘기합니다. 일본이 주적이래요. 북한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 국민들 천 명이 대답을 했는데 제일 싫은 나라 북한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싫은 나라가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10이면은 너무 좋아하기에 10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2.8, 중국이 3.2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3.3, 그리고 미국은 6 이렇게 갖고서 뭐 6 정도 되면 아주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무려 80몇 퍼센트가 이거는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맞지. 그리고 그래서 한국 국민들 문재인하고 그래서 미국 어느 방송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하고 다른 외교 정책을 하느라고 정부가 고생한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문제 특히 모든 국민들이 중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중국이 지금 아리랑도 지노래라고 그러고 김치도 짓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짓거라고 그러고 뭐 별거 다 짓거라고 그러는 그 이상한 나라인데 예,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80% 이상이면 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미국이 적이고 중국은 친구고 이런 식으로 잘못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바로 그 4월 2일인가에 그 시카고 카운슬에서 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미군이 아시아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근데 정부는 다르게 한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재인 그냥 쓴 겁니다. 그거는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고든창 박사가 이제 교수가 그 사람은 변호사예요. 한 몇 페이지 이제 그 써냈는데 거기에 그 앞에 맨 위에 요약한 문제 그렇게 나와요. 문재인 is taking steps to end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대한민국 그 자체를 끝내는 과정을 하나 밟고 있다. 근데 그 나라는 democracy. He was elected to protect. 지가 지키라고 뽑힌 그 나라. 대통령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자기 일이죠. 나라를 지키라고 나라가 뽑아줬는데 그 나라를
죽이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보존창에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목사님 얘기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바르게 보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지. 그리고 목사님, 네. 제가 그 목사님이 자주 저를 부르는데 네. 단 한 번도 네. 뭘 물어보겠다라고 이제 미리 준비할 틈을 안 주는데 오늘은 준비를 많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 처음으로 정문에 한 걸 좀 말해주세요 하고 내가 처음으로 제가 숙제를 냈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풀어서 우리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